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약간 제 지인들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게스트를 오셔왔는데 일단 자기소개를 한마디 해야겠죠? 네, 저는 행빙전자에서 마케터로 활동 중인 25살 장영빈이라고 합니다. 오빠 25살이에요? 아니, 빠른 년생이라서. 잠시만, 26살 동생이었네. 나랑 동갑이었네요. 동갑이었는데 또 오빠 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25살 땡땡강자 장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화재에서 올해부터 일하고 있는 26살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직무는요? 영업관리직이라고 합니다.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말투. 고향이 대구인데. 저도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저는 나름 그래도 서울 유명. 아 서울 이제 상경하신 게 아니라 유명해졌어요. 일부러 썼는데. 아 일부러요? 제 소개는 저는 채널A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25살 정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출근룩을 입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입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회사가 네. 이렇게 입는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좀 솔직히 당황했어. 아니 왜요? 아르바이트. 아니 되게 저는 차려입고 온 거거든요 오늘. 저도 평소보다 좀 더 차려입고. 그러면 만약에 슬랙스에다 그냥 셔츠만 입고 가면 혼나요? 혼낼 가치도 없지 않을까? 왜요? 말을 안 걸 것 같은데. 말을 안 건다고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입어본 게 어떤 옷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원래 윗단 줄 하나 풀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게 끝?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럼 반팔 셔츠 입어본 거 반팔 셔츠는 솔직히?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혹시? 뭐 인터뷰 같은 걸 하자. 신입사원 특집.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저희들이 할 게임이거든요. 저희들이 되게 밤을 꼬박꼬박 새가지고 만든 두루마블 판인데 그러면 주사위는 왜 주셨나요? 지원이 얘기하는 상사가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아, 현지 씨. 네네. 아 어제 축구 봤어요? 손흥민이 네. 돌파 잘하더라고. 아 진짜요? 어제 네. 몇 시에 했는데요? 어제? 제가 안 봤어요 현지 씨. 아 보려고 했는데, 아니 네. 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좀 바쁠 것 같아서 밤에서. 이거는 제가 더 어려운 거. 다 관심 있는 척을 하시는 거. 듣기는 계속 듣다가 그럼 여기서 어떤 이야기로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은 뭐 어떻게 하세요? 자본주의 계속. 네네네. 제 생각이. 아 저는 좋아요. 네. 여기 평생 가는 생각이. 진짜? 진짜로. 진짜요? 네네. 아니요. 현지 씨의 직장 생활 마지막 컨텐츠인가요? 너무 놀랬는 거야. 아니요. 제가 지금 주사위도 파란색으로 샀는데 채널에 가서. 네. 계속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네. 저희 상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포장식. 그러니까 없다 없다. 그거죠. 뭐예요? 만약 사람을 싫어하는, 모든 면이 싫은 사람이 없듯이 모든 면이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상사님은 물론 좋은데 상사... 이상해요. 저는 회사가 좋고 상사님도 좋고 동기분들도 다 누가 지금 몰입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다 하고 있으면 손바닥을 이렇게 내가 한번 전심으로 퇴사 생각 퇴사 생각이 몇시였을 때가 있다 없죠. 이건 진짜 좀 불안하신데. 마지막 한지가 진짜. 아 저는 물론 그거 안 뜨죠. 전기 오를 일이요. 이거 맞아. 이혼이 이혼 사수가 나한테 고백할 때. 거절하지 않을까. 정중하게. 뭐라고? 네? 제가 여기서 연기 한 번만. 아! 누나.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기다릴게. 모아둔 돈도 없고 내가 있어. 아직 연애 생각도 없고요. 근데 너 만약에 나중에 사귀면 어떡할 거야? 나를 사랑.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감을 반대로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저는 뭔가 제 주변에 정말로 괜찮은 이제 그 나이대 분을 소개해줄 애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만했네요. 재밌다. 그게 취미에 소리 나는 방귀가 나오려고 할 때 경험 혹시 있으세요? 경험 당연히 없는데 아 소리 나는 방귀다 이렇게 그러면 취미가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쳐다봐요. 군배사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죠. 네. 심 신입 정현지입니다. 입 이쁘게 봐주세요. 자 사랑합니다. 원 원샷 원샷